자, 밴드가 뭐예요? 밴드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밴드 하는 사람.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밴드잖아요. 그쵸? 밴드 뭐 네이버 밴드 있잖아.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잖아. 밴드가 원래 묶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묶여있는 것을 디스, 흩어지게 하고 멀리 보내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음악 밴드 단체가 멀리 흩어져 해체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해산하다. 그러니까 묶는 것을 반대로 푸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디스가 어웨이니까. 그래서 해산하고 해체하는 느낌입니다. 자, 디스퍼스, 흩어지게 하다. 디스암, 암이요. 팔이잖아요. 아, 팔인데 S를 붙이면 무기가 되죠. 암이 팔인데 동사로 쓰이면 무장하다가 되죠. 그쵸? 암수만 하지 맙시다. 그럼 무기를 딱 무장하고 있는데 무장한 것은 디스, 풀어 해치는 느낌이니까 무장을 해제하다. 그러니까 무기를 멀리 보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암이 하면은 얘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암이잖아. 얘가 군대가 되는 거죠. 그쵸? 디밀러터라이즈. 밀러터리가 군대잖아요. 그쵸? 여기서 밀러터리. 얘가 군대잖아요. 군대를 디, 다운 시키고 오픈 시키는 느낌이죠. 그쵸?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나왔네. 올리고 가야 돼. 이건 너무나 중요한 느낌이에요. 해치지 뭡니까? 해치. 해치. 사람 해칠 때 쓰는 거네요? 그죠? 사람 해칠 때 쓰는 게 해치죠. 이렇게 생긴 거 알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생긴 거. 옛날에 저기 뭐예요? 저기 인디안들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싸울 때 쓰는 무기잖아요. 해치. 자, 해치를 이 싸울 때 사람들을 해칠 때 쓰는 이 해치를 묻어버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bury the hatchet. 싸움을 그만두답니다. 싸움을 그만두다. 됐죠?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싸울 때 쓰던 게 해치십니다. 그러면 2번 보세요. Take off the hatchet 또는 dig up이라고도 써봐. dig up. dig는 파라죠. 파서 위로 올린 거예요. 왜? 이 해치슬 땅에 묻어놨거든요. 어디다가 그렇게 묻어놨지? 판 거야. 비그가 파는 거야. 그래서 딱 잡아둔 거죠. 해치슬 잡아들었다는 얘기는 뭐야? 전쟁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싸움을 시작하다. 전쟁을 시작하다. 그쵸? 이런 뜻입니다. Take the buckles라고도 한번 써볼까? 싸우다. Take the buckles. Take. 버클러스 이렇게 써보세요. 얘도 싸우다죠. 싸우다. 버클러가 뭡니까? 방어수단이죠. 방어수단. 다시 말하면 둥근 방패예요. 방패를 집어들었다는 얘기는 뭐야? 싸우겠다는 얘기죠. 그쵸? 방패를 집어들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패는 싸움을 할 때 뭐가 됩니까? 방어가 되는 거잖아. 보호가 되고. 그러니까 방호라고 그러죠. 방호. 프로텍트. 프로텍션. 그래서 버클러는 프로텍션과 동의어예요. 방패라는 것은 보호해주는 거니까. 방패를 집어들었다. 방패를 들고 시합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다라는 얘기입니다. 싸우다. 자, 몇 가지만 더 해볼게. Through the hatchet. 이건 뭘까요? 선생님이 지금 뭘 들었어요? 해치슬 딱 들었어요. 따돌려.
여러분들도 핵심을 다 들고 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왜 열하나인지 알죠? 다음 영상 보는 사람들은, 11명이 듣고 있구나. 흥! 새끼, 덤벼, 이 새끼야. 그걸 지금 말하시 덤벼, 이 새끼, 다 덤벼! 내가 지금 뭘 던졌죠? 핵칫을 던졌죠. 이런 따위 필요 없어. 맨손으로도 싸울 수 있어. 다 덤벼. 이거 뭐예요? 통치는 거예요. 속으로는 쫓고 있어. 아씨, 덤비면 어떡하지? 그쵸? 하지만 겉으로는 뭐야? 난 이게 있어야 돼요. 핵칫이. 근데 뭐 하는 거야? 던져버린 거잖아. 다 덤벼, 이 새끼야. 난 이따위 필요 없어. 맨손으로 다 죽여버릴 거야. 해골을 쏙 빼버릴 거야. 허풍치는 거죠. 허풍치다. 허풍치다. 허풍을 치다. 떨다라 그래? 치다라고 그래요. 떨다. 떨다? 허풍을 떤다래요. 내일 국어 시험 볼 거예요. 믿어야 돼. 떤다. 무슨 안 믿는 거였어요? 하나만 더 씁시다. 스로우. 할부 애프터 해치. 요것도 유명한 이디움이죠. 할부가 뭐예요? 하부 하프죠. 해치 이후에 반을 또 집어던지는 거예요. 아,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아이씨, 제일 많은 게 뭐야? 파란 거. 자! 자, 얘가 뭐예요? 손잡이죠. 얘는 뭐야? 해치시예요. 됐죠? 아까 뭐라 그랬어? 이 해치들. 덤벼! 새끼야, 난 이거로도 싸울 수 있어. 맞대기로. 이 얘기는 뭐야? 허풍치는 거죠. 그런데 이 해치들 버렸죠? 그런 다음에 남은 게 반이 남았잖아. 지금 얘를 버렸어요. 그럼 반만 남은 거잖아. 이거 남은 거잖아. 그쵸? 이것까지 잃어버린 거. 이것까지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네요. 거듭 손해를 보다. 중요해요. 거듭 손해를 보다. 거듭 손해를 보다. 맨날 이상하요. 아니. 분필을 사준 적이 언제 됐다고 다 써갖고 또 분필 없다 그러냐고 그러지. 딱 집어 던져서 그렇죠? 다 던져, 야.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이디움을 했고요. 오! 또 나왔네. 또 하나 나면 take off the gauntlet. 이 픽업 써도 됩니다. take off 대신에 픽업. gauntlet이. 가운틀렛이 뭐예요? 아까 한 게 뭡니까? 가운트. 아줌마인데 어떤 아줌마야? 깡마른 아줌마. 권투하는 아줌마. 그죠? 깡마른이잖아. 권투하는 아줌마가 깡말라야지 뚱뚱하면 무슨 권투를 합니까? 그죠? 그러면 가운틀렛은 뭡니까? 장갑이죠. 장갑, 가운틀렛. 깡마른 작은 장갑이에요. 뭔지 알죠? 싸움할 때 다 쓰잖아요. 담벼. 앞에다 앞좀 다 받아갖고 안으로 다 껴갖고 그거를 지금 스로우 다운 더 건틀렛이라고 써. 스로우 다운 더 건틀렛. 렛은 작다라는 의미예요. 렛이 붙으면 무조건 작은 의미입니다. 됐죠? 자, 슬로우다운 더 건틀렛이 뭐예요? 자, 장갑이야. 아까 던진 거 어디 있어? 장갑. 아, 됐죠. 장갑. 됐죠. 장갑을 딱 집어 던졌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 판 끌자는 거죠. 도전하랍니다. 도전하다. 한 판 끌자. 자, 그러면은, 주워보세요. 그 장갑을 딱 주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맞붙는 거야. 그치? 장갑을 안 주우면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유럽 가갖고 춥잖아요. 아우, 추운데 나는 이 정도 추위 괜찮아. 딱 던지면 누가 딱 잡잖아요? 붙어야 돼요. 이 신호에 한 판 붙자고 할 때.
모자를 집어 던지는 건 뭐예요? 엄청나게 화난 거죠. 아까 모자 뭐라 그랬어요? 머리는 자존심이라고 그랬죠. 자존심을 집어 던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모자를 집어 던진다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장갑을 딱 벗어 던지면 한판 붙자 그래서 도전하다. 그래? 그래서 장갑을 딱 집어 들면은 어떻게 돼? 싸움에 응하다죠. 좋은 이디엄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도 중역 인천에서 다 했던 거예요. 그죠? 자, 다음에 디스 카드가 있네요. 카드. 우리 디스 코드는 뭡니까? 너하고 나하고는요, 코드가 맞지 않아. 불일치잖아. 불일치. 너하고 나하고는 코드가 맞지 않아. 디스 코드는 불일치, 불화, 불협화음. 그쵸? 불일치, 불화, 불협화음. 캡콘이잖아. 그쵸? 콘이는 소리고, 소리 나는데 콕콕콕 하면 감기 걸려서 화음이 맞지 않을 거 아니에요. 디스 코드. 너하고 나하고는 코드가 맞지 않아. 그럼 카드는 뭐냐라는 얘기예요. 자,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게임 딱 하면서 버리죠? 카드를 디스해버리죠. 멀리 버려버리잖아. 왜? 쓸모없으니까. 쓸모없으니까 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버리다 포기하다. 됐죠? 카드를 멀리하는 거니까. 내가 가진 카드가 있는데 에이 하고 확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으니까. 두 번째, 해고하다. 사람을 멀리 버려버리는 거죠. 카드처럼. 그렇지? 그래서 디스카드 히즈 프로포절이 뭡니까? 그의 제안을 거절하다죠. 버려버리는 거니까. 디스미스는 일축하다. 미스가 뭐죠? 샌드죠.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멀리 보내버리는 거니까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즉 무시해버리는 거야. 확 집어던지는 거야. 이게 뭐야? 새끼야. 확 집어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확 집어던지면 해고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디스미스는. 디스차지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짐을 부리다. 사물이면요. 로켓을 보내면 로켓을 발사하다. 사람을 보내면 해고하다. 병원에서 사람을 보내면 퇴원시키다. 그러니까 다 보내는 느낌이에요. 디스차지는.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디사이플. 문화생, 문화생.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팔로워라고도 하고요. 팔로우는 그런데 이제 추종자의 뜻이 강하죠. 추종자. 여러분들이 이제 내 영어에 미쳐갖고 지금 추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퍼핑이라고도 하죠. 퍼핑. P-U-R-P-L. 퍼핑. 퍼핑이 뭐죠? 동공이죠. 동공. 아닌데? 스펠이 P-U-P-I. 정신 차리세요. 퍼필. 그쵸? 동공이라는 뜻도 있고, 저기 제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스도 열두 제자 중 한 명. 우리가 이제 제자 하면은 얘가 생각나야 되죠. 예로와. 에퍼스트라고 에퍼스테이트. 요 두 단어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에퍼스트들이 뭐냐 합니까? 제자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열두 제자 중 한 명을 에퍼스트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제자. 특히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열두 제자도 에퍼스트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 중 한 명인 유다에게 그쵸? 속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러면 이 제자들은 마음이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아팠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그죠? 하면서 그죠?
이 됐죠? 어. 자, 마음은 아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러면 유다는 변절자죠.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는데 마음은 안 아팠을까요? 아팠을까요? 아팠겠죠. 그쵸? 유다도 마음은 아팠지만 그 새끼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로 흰 새끼죠. 그죠? 어, 변절자죠. 트레이터죠. 트레이터죠. 변절자. 트레이는 뭡니까? 길이죠. 그쵸? 길은 이렇게 가라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새끼만 일로 간 거잖아요. 일로 간 거잖아. 트레이터. 변절자죠. 디시플린. 디시플린은 이렇게 다시 씁니다. 1번, 2번, 3번. 자, 학문 분야라는 뜻이 있고요. 체벌이라는 뜻이 있고요. 훈련 규율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써봐. 훈련, 규율, 기간, 뭐. 기강이라는 것도 있고 따로 쓰세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시플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거 생각하면 돼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거. 그래서 체벌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디시플린이 공부 안 하면 때리잖아요. 그죠? 뭐야? 프린서펄은 주요한이고. 자,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데 A, B, C, D, E, F, G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알파벳 중에서? 그렇죠. A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A가 맨 먼저 나오죠. 짱이 맨 먼저 나오겠죠. 짱, 도장, 저 치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짱이면 치프죠. 치프가 형용사로 쓰이면 중요한이잖아. 이렇게 해도 되고요. 프린서플이 닥트린이에요. 닥트린. 닥트린. 교리, 원리, 원칙, 그렇죠? 자, 다음에 이제 동의어 쭉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까? 좀 나요? 남은 있으니까? 아, 동화 나요? 아니요. 아니요? 왜? 숙소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미스플리스 자, 팔로 추종자, 어드히어가 그쪽에 딱 달라붙는 거잖아요.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니까 신봉자, 디사이플 아까 한 거고요. 파티즌, 파티가